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내 거야. 레오 리오니 글 그림 출판사 마루벌. 레오 리오니는 칼데코상을 4번 수상한 그림책 작가죠. 진실을 설명하지 않고도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책. 인생의 지혜가 반짝이는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이에요. 내 거야.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던 개구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는 책. 내 거야. 이야기 속으로 고고! 무지개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에는 고사리와 이끼가 무성히 자라고 물가에는 매끈한 조약돌 밭이 있었습니다. 섬에는 은정이, 동훈이, 창호 이렇게 세 마리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셋은 늘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다투었습니다. 내 연못에서 나가! 이 물은 내 거야! 하고 동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섬에서 나가!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창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정이도 나비를 잡으려 펄짝 뛰어오르며 공기는 내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셋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섬 저쪽에 사는데 너희들이 하루 종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는 소리만 들려. 너희들의 다툼에 섬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두꺼비는 천천히 뒤돌아서 갈풀들 사이로 훌쩍 뛰어가 버렸습니다. 두꺼비가 떠나자마자 동훈이가 큰 지렁이를 하나 물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와 창호는 동훈이 뒤를 뒤따라가며 지렁이는 다 같이 먹는 거잖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훈이는 이것만은 안 돼! 내 거야! 하고 단호하게 개굴거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쿠르릉 쿠르릉 천둥 소리가 섬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퍼붓고 연못물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섬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개구리들은 무서웠습니다. 셋은 출렁이는 검은 물결 속으로 아직 잠기지 않은 미끄러운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도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바위가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새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바위에 매달려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래도 셋이 함께 붙어서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니 훨씬 나았습니다. 마침내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도 부드러워지다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을 구해준 바위는 바위가 아니었어요. 네가 우리를 살려주었구나. 두꺼비를 알아본 개구리들은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날 연못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연못 바닥에서 헤엄치는 은빛 물고기 떼까지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사이좋게 섬 주위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떼를 잡으려 함께 펄짝펄짝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풀 사이에서 쉬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다 하고 창호가 말하자, 정말 아름다워 하고 동훈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게 다 누구 것인지 알아? 하고 은정이가 묻자, 누구 건데? 하고 동훈이가 대물었습니다. 우리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내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내 거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쟁이 친구들은 아니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또 어떨까요? 여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